꽉찬 방송. 내용은 꽉 차지 않았지만 앞으로 채울 방송. 네. 네, 벌써 2011년이 가는 모양입니다. 네,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아, 그 아쉽네요. 시장 조사 기관 같은 회에서도 벌써 내년 전망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네. 그 며칠 전 블록스타넷 기사에서도 소개가 되었지만 저희 같은 회에서 2012년 주목해야 할 전략 기술 톱10을 발표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재미난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 아이패드를 오늘은 아이가 뺏어가는 관계로 종이 문서로 열 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자,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록스타넷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한테 불편한 방송이군요. 네. 자, 랩장님. 네. 이 톱10에 대해서 30초 안에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번은 미디어 태블릿과 그 이유였고요. 2번은 모바일 중심 애플리케이션과 인터페이스. 아, 빠릅니다. 세 번째는 상황 인식과 소셜 사용자 경험. 네 번째는 모든 것이 인터넷. 다섯 번째는 앱스토어와 마켓플레이스. 여섯 번째는 차세대 분석. 일곱 번째는 빅데이터. 여덟 번째는 인메모리 컴퓨팅. 아홉 번째는 초전력 서버. 열 번째가 클라우드 컴퓨팅이었습니다. 아, 예. 22초 만에. 어, 네. 끝났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1위. 1위가 그 미디어 태블릿 그 이후로 네.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네. 뭐 그 이후가 어떻다라는 걸 뭐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이후를 주도하였던 기술들에 대한 전망을 내는 건가요? 아, 이제 뭐 스마트폰 쪽 뜨다가 이제 태블릿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태블릿이 단순히 디바이스가 아니라 콘텐츠랑 결합된 파괴력. 대표적인 예가 아마존. 아마존. 그렇죠. 아마존을 네. 내는 그 안드로이드 태블릿 199달러부터 시작하는 네. 네, 한 방에 보냈죠. 네. 콘텐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와 콘텐츠 산업 엄청난 격변기가 있을 거라고 바라본 것 같습니다. 디바이스에서 네. 콘텐츠로 전환이 되는 같이 결합이 되는 네, 그렇죠. 주목을 해야 된다. 콘텐츠 팔려고 디바이스를 나눠주는 시대. 네. 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공짜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3번이 상황 인식과 소셜이 결합된 사용자 경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는 뭐 상황 인식 컴퓨팅이라는 네. 말이 있었고, 네. 그리고 소셜 분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두 가지가 결합이 된 건, 네. 된 것으로 보이는데, 네. 네. 아, 상황 인식이라는 게, 아, 이제 휴대폰을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네. 그 GPS가 있어요. 어. 쫓아다니는 거죠. 네. 우리가 좋아하는 스토킹. 네. 가면, 그 관련돼서 정보를 줍니다. 네. 맛집 근처에 가면 맛집 정보를 먼저 푸시해주고 네. 그런 게 이제 계속 늘어나는 거죠. 네. 사용자가 점점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매장들도 아, 내 손님 옆에 지나가 네. 정보 떠주면 얼마 좋아. 빵 네. 할인해주는데 네. 아, 그러면 사용자도 어? 쿠폰이 날라가네. 네. 아, 안 들어갈 것도 한번 들어가 보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매장에 가서 바코드를 읽으면 그렇죠. 할인. 생생한 후기들 네. 네, 이런 것들도 바로 확인할 그렇죠. 수 있고. 아, 그렇군요. 우리나라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있어 보이긴 네, 이제 시작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네. 기반이 그걸 다지고 있습니다. 그 상당히 생소한 말도 하나가 있습니다. 뭐요? 사물 인터넷. 아, 사물 인터넷. 뭐 사물과 인터넷이 뭐 결합된다라는 말 같긴 한데 네. 좀 와닿지가 않네요. 아, 요즘 보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데 스마트 기기라고 하는 것에 네. 그 센서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네. 되게 많은 센서가 들어갑니다. 네. 위치 기반이든 무슨 이렇게 이게 게임하려고 해도 자율 네. 센서니 뭐 남북 위치를 아는 그런 센서가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고 있어요. 상자가. 네. 이거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것도 알고. 그 다음에 NFC 같은 것도 대표적입니다. NFC요? 네. 금융 근거리 결제. 아, 뭐 교통카드 되는 네. 거랑 이미 한국은 이미 다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게 표준화된 글로벌 표준화된 주파수를 이용한 그런 게 들어가면 금융이 확 바뀌는 거죠. 네. 내 손 안에 진짜 스마트 이제 카드가 들고 다닙니다. 그러면 신용카드 단말기에 카드를 긁을 필요 없이 그렇죠. 지나가면 자동으로 예, 결제가 되는 스마트폰 갖고 되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모두 다 하나씩 하나씩 이제 우리들의 행동을 읽어내서 뭔가 서비스랑 결합되는 거죠. 그게 상황인식과 소셜이 결합된 사용자 경험 그렇죠. 과 또 결합이 된다라고 예, 하면 그렇죠. 항상 스토킹이 또 그렇죠. 우리가 좋아하는 스토킹. 그렇군요. 이게 꼭 좋은 기술만 아니겠네요. 근데 요즘은 또 자기가 알아서 올려줘요. 네. 그렇군요. 그 다음에 그 작년에 소셜 분석. 네. 뭐, 여전히 뭐 중요하긴 하지만, 올해는 소셜 분석이란 말 자체가 빠지고, 빅데이터라는 새로운 항목이. 네. 아, 작년에. 7위에. 그렇죠. 작년에도 그 차세대 분석이라든가, 소셜 분석. 그 분석이 몇 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딱 보니까 차세대 분석 하나로 모았어요. 차세대 분석. 그 소셜 분석이 안에 들어간 겁니다. 빅데이터라는 게 또 하나가 필요하다. 그렇죠. 빅데이터는 데이터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근데 옛날에 지금 김문구 맨날 블로그에다 뭐 글 쓰고. 네. 예? 우리 고리 만드셨잖아. 고리 만들어가지고 또 뭔가 하자. 네. 네. 사용자들. 데이터가 블로그. 네. 그 다음에 뭐 SNS, 트위터, 페이스북, 네. 미투데이, 네. 뭐 싸이월드. 그 다음에 동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도 올리고요. 네. 정신없거든요. 네. 이 많은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 거냐. 사용자들. 네. 이제 어떻게 사용자들의 머리, 모든 생각을 하는지를 소비, 기업들이 알고 싶어 합니다. 아, 이것도 스토킹과 또 관련이. 그렇죠. 키워드는 스토킹이네요.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우리 지난번 그 얼굴이 꽉 찬 방송에서 클라우드에서 네. 클라우드 뜰 거다. 네, 그렇습니다. 대세다. 네. 라고 거의 선언 비슷하게 말씀하셨는데. 네, 뜰 거예요. 네. 클라우드 작년에 제가 아, 놀라셨죠. 작년 자료입니다. 보시면 작년 가트너 전망 1위 기술이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이었습니다. 그랬던 게 올해 짜잔 10위였습니다. 10위. 꼴찌. 이게 뭡니까 이거 선배님? 아유 뭐 이런 거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 그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기반 인프라가 된 겁니다 이제. 기반 인프라가 되었다. 공기 같은 게 된 거죠. 공기 같은 거. 네. 공기 있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공기다 네. 공기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네. 그 2년 동안 당연하죠. 울고 먹었거든요. 2년 동안 클라우드 울고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반 인프라를 떨어뜨린 겁니다. 근데 네.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너무 중요해졌어. 네. 너무 이제 일반화된 거지. 굳이 강조할 필요 없지. 너무 당연했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 12위에는 일단 걸쳐져 있는 거죠. 2013년 전망에서는 아예 빠져나갈 수도 있다. 빠져나갈 확률이 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게 그 해외에서 이제 발표된 자료인데요. 네. 각 항목들을 보면 아직 국내에서는 아직 시작조차 안 된 것들도 있어 보이네요. 많았죠. 그러니까 국내 기업들은 이 가트너 이 발표 자료를 어떻게 이해하고 이제 받아들였 해야 되는지 네. 거기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무 이 가트너라는 시장조사 기관은 이제 글로벌하게 기업들 그 다음에 벤더들 많이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주목받을 기술들 먼저 이렇게 연구 설문 해가지고 발표하는 거라 뭐 내년에 바로 뜬다 이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 미리 이제 이런 기술들이 주목받고 있다고 알려주니까 우리도 이렇게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국내 기업도 네. 이런 식의 기술들이 뜨니까 미리 우리들은 대응을 하자. 왜냐면 네. 걔네들은 먼저 발표하고 나서 벌써 뛰고 있으니까 저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 우리 기업들도 빨리빨리 이런 흐름에 네. 이렇게 가볼 필요는 있는 거죠. 그뭐 아까 선배님께서 빅뉴스가 하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그 톱10 중에 9번째 약간 또 일반 사용자한테 별로 안 좋은데 초전력 서버가 들어가 있습니다. 초저전력. 예, 초저전력 서버. 네. 전기를 예. 아주 그렇죠. 덜 쓰고 덜 쓰. 예. 근데 여기에 빅뉴스가 하나 숨어 있어요. 뭐죠? 삼성전자가 서버를 만든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철수했? 예, 철수했었죠. 네. 근데 왜 하냐? 왜 하죠? 돈이 안 돼서 철수했을 때. 그렇죠. 돈 못 벌었죠. 네. 암 있지 않습니까? 암. 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프로세서, 모바일 네. 프로세서 1인자 암. 네. 이거를 설계해가지고 이렇게 파는데 삼성전자 1등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태블릿하고 스마트폰. 네. 이런 데 들어가 있거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서버에다 넣는 거지. 네. 그럼 삼성전자가 서버 시장에 들어올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모바일 사업부, AP 사업부, 반도체 사업부 새로운 돈 거둘 수 있죠. 네, 아직 뉴스도 안 된 거야. 뉴스도 안 나왔어. 빨대가 알려졌어. 빨대가. 조만간 다른 언론에서 이걸 이제 기사화할 가능성도 있어. 모를 거예요. 재빨대를 놓고 네. 아무나도 주식. 그러면 뭐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그 해외 시장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저희가 이제 좀 알아봤고요. 자, 블러터 미디어를 대표해서 도안골 랩장님께서 선정하는 톱3를 따로 꼽으신다면 10개 중에요? 네. 뭐 10개 없는 거라도 상관없습니다. 전 뭐 상황인식하고 사용자 경험. 네. 그 다음에 빅데이터. 빅데이터. 네, 그리고 여전히 클라우드 컴퓨팅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진행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우리 업체들. 상황인식과 빅데이터, 소셜이 결합된 사용자 경험,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클라우드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 네. 하나 더 말씀. 빅데이터. 빅데이터. 네. 일단 그 중심에는 일단 소셜이 그렇죠. 있네요. 소셜 데이터. 그렇죠. 그러니까 소셜 데이터와 관련된 어떤 기술들이 주목을 받을 거다. 네. 라는 그렇죠. 게 도안구 랩장님의 그 핵심.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빼놓지 말고 얘기해주고 싶은 건 이번에 발표하면서 모든 거에 익스피리언스가 들어갔습니다. 익스피리언스가 들어갔다. 예, 휴먼 익스피리언스, 비즈니스 익스피리언스, IT 부서의 익스피리언스. 파트너가 경험입니다. 경험이 이제 중요한 거죠. 경험. 어떤 경험을 고객한테 전달해 줄 거냐.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 고객한테 우리가 어떤 경험, 최고의 경험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거죠. 그 네. 경험을 잘못 전달해 주면 퇴출당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잘못하면 퇴출당하는 얼굴이 꽉 찬 방송. 그래. 두 사람 중에 싫은 사람 있다. 그럼 보면서 얼굴이 싫어요. 네. 여기다가. 싫어요. 누르면 그 사람 얼굴이 점점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죠. 좋네요. 너무 사라지는 얘기. 네. 오늘 갑투너가 발표한 2010년 주목해야 할 전략 기술 톱10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너무 아쉽네요. 나이 한 살 더 먹어. 2012년 온다고 그냥 좋은 게 아니야. 저는 30대입니다. 아. 저도 만으로 아직 30대. 네. 내년에 뵙겠습니다. 아니군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